스폰 앞에 보고 하면서 내가 보시오 밑에 이것도 밑에만 볼게요. 왜냐면 밑에를 보내 딴 이유가 아니라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보려고 밑에 먼저 있는 거야. 별 의미 없어. 여기서부터 보자. 몇몇 여자들은 소개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몇몇 여자들은 남겨졌죠. 그들 스스로 혼자서 남겨졌지. 뭐하도록? 다르도록. 그들의 걱정을 다르도록 남겨진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수는 못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손 앞에 보는 사람이 좋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들?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흐릿하게 보여주지.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데 뭐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그 사람들은 줄이는데 그들의 걱정을 줄이죠. 무엇만큼? 55%만큼 줄이죠. 시간이 걸쳐서. 이거네, 주제는. 그치?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이 있으면, 인터랙트가 있으면 걱정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남겨진,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았죠. 뭘 보여주지 않았어? 발전과 향상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지. 그렇다면 답이 몇 번이야? 답이? 답이 5번이죠. 오답이 어디로 갈 거 아니야? 오답? 오답. 모든 이게 너무 이제 고등학교도 올라가지 않는데 뭐 스킬 위주로 하는 건 애매하지만 그리고 상식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로서 1, 2, 3, 4,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이렇거든. 문제를 잘 만든 문제라면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답이 보면 안 되고요. 요건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치? 그래야 잘 만든 문제인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건 하지 말자. 고3한테 하지. 그럼 찍으려면 막, 너 못 찍었니? 너 찍을 때 못 찍었니? 2번, 5번 찍어야 돼. 너 어떻게 찍었니? 찍는 것도 과학이거든. 어떻게 했니? 너 왜 못 찍으려고? 찍을 때 2번에 5번. 왜? 이거는 모든 객관식에 다 통용되는 룰이에요. 5번 찍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읽을 거는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거든. 함정 어디다 파냐? 앞에서 판단 말이야, 앞에다. 기본적인 룰이야, 룰. 맞아. 여러분이 별짓 다 한다. 이러지 말고, 찍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함정을 팠을 거예요. 함정이 뭘로 팠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랑 막 대화하면서 문제 풀면 재밌거든. 이 사람이 함정을 팠어, 운명이. 이 전국 교육청 문제란 말은요, 되게 정형화 잘 만든 문제라는 얘기, 여러 명이서 같이. 뭘까? 얼른 함정 팠을 거야. 아, 이번이 아마 함정이었을 거야. 아제 섣부른 애들 일관합니다. 아제 네.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올라가자. 네. 문제는 뭐처럼 보여? 해결되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해결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제 이렇게 장난친 거야. 우리는 뭐야? 사회적 동물이죠. 근데 뭐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모일 때, 혼자일 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심각해지는 거죠. 모함으로써, 나눔으로써 우린 뭐 할 수 있어? 의견을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수동태죠? 실험이 행하여졌죠. 모함 함께. 지금부터 사실 주제는 끝났어요. 부연 설명이고,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 예, 실험이 행하여졌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부연 설명이 주냐면, 이렇게 의견 던져놓고, 아무것도 근거가 있으면 자기만의 주장이 되니까, 실험도 했었어. 이렇게 끌고 오는 거라고 지금. 맞지? 이게 뭐냐, 한국의 여자들과, 어떤 여자들? 낮은 만족감을 가진 여자들이죠, 삶에. 몇몇 여자들은 소개됐어, 브라브라브라브라,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지, 이제. 맞아, 이렇게. 낮은 마지막 확인까지.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맞아.